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끼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언파에서 여태껏 눈이랑 입술만 보여드렸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많은 욕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언파에서 이번에 미션을 받아서 배신 쇼핑하는 여자로 나오게 되었어요. 일명 대쇼녀입니다. 로드샵이든, 뭐, 백화점이든, 뭐, 신상, 뭐, 트렌드 컬러 이런 거다 털어올게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궁금하신 제품 있으면 저에게 다 말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디 한번 가볼까요?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아직 박스도 안 열어봤고요. 총 합해서 14만 2천 원입니다, 여러분. 14만 2천 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사왔냐면요. 제가 매장에서 뭐 직원 언니들에게 여쭤보니까 올해 트렌드가 누드 립스틱이라고 해서 제가 그중에 제일 궁금한 세 가지를 털어왔습니다. 지금 빨리 궁금해서 빨리 열어보고 싶은데 그럼 어디 한번 열어볼까요? 어제까지 일본을 갔다 왔는데 면세점에서도 구하지 못한 그 나스 립스틱을 제일 궁금해서 그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로즈 클리프라는 컬러인데 일단은 패키지가 너무 섹시하지 않나요? 진짜 이렇게 뚜껑에 차례대로 나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안 섹시하지. 일단은 이렇게 조그맣고요. 그래서인지 용량도 3.4g으로 되게 적어요.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있어요. 이게 주름을 되게 잘 메꿔주는 것 같거든요. 여기다 바른 이유는 제 입술 주름, 사람의 입술 주름이랑 가장 비슷해서 여기다 바르는 건데, 발색도 정말 잘 되거든요. 동양인의 살색이랑 되게 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딱 이쁜 말린 장미색? 되게 마음에 들어요. 진짜 되게 촉촉하게 발리고 있어요. 되게 이쁘다. 이게 근데 약간 각질 부각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살짝 올라온 게 있긴 한데 되게 끈적거리게 발리는 것도 아니고 막 살짝 뽀송 촉촉? 겉은 뽀송한 느낌이고 안은 되게 촉촉한 느낌이어서 되게 입술이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살짝 광도 나고 되게 딱 이쁜 컬러고 약간 브라운기가 섞여 있을 줄 알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의외로 되게 예쁘네요. 잘 발리고. 톰 포드의 립 칼라 샤인. 지문 인식이 잘될것 같은 페이스입니다. 여기 깔롱지기계 톰 포드의 약자 TF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컬러를. 너무 그냥 하얀데? 너무 하얀데? 근데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미세한 펄들이 있어요. 입술이 되게 촉촉해 보일 것 같긴 하고 우동통해 보일 것 같은 데는 엄청 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 얇으신 분이 바르면은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뭐지? 내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그런 텍스처. 되게 엄청 꾸덕하고 찐득거리고 이렇게 매끄럽게 발리지도 않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되게 뭉치게 발려요. 이거 꾸덕해서 그런 건지. 근데 그만큼 촉촉하다는 거겠죠? 이거 어떻게 바르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떡하지? 진짜 이상해. 진짜 이상해요. 향도 이상해. 다 이상해. 아, 이거 진짜 이상해. 이거 진짜 사지 마요. 아, 이거 진짜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이게 뭐예요, 지금? 각질 부각이랑 주름 부각이랑 장난 아니에요, 이거. 안 사는 걸로. 이제 마지막 제품인 조르지오 아르마니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여러분. 루즈 아르마니 누다 103호고요. 아, 이쁘다. 저는 이게 아르마니가 자세히 보시면 자석 케이스여서 이렇게 딸깍하고 닫혀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적다. 양이 적어요. 딱 봐도 적고, 이거 육안상으로 봤을 땐 약간 매트해 보이기도 하네요. 핑키시한 누드? 그렇게 보여요. 되게 매끄럽게 잘 발려요. 발색도 얘 컬러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나스랑 되게 비슷하게 발리는데, 얘가 좀더 촉촉한 느낌이랄까? 좀더 찐득거리는? 일단 촉촉한 거는 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주름 부각?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색깔 보시면 아까 나스랑 굉장히 비슷한데 얘가 좀더 광택감이 많이 돌아요. 이렇게 촉촉하다 보니까 좀더 무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촉촉한 면이 강점인 것 같아요. 컬러도 되게 자연스럽게 자기 피부 톤이랑 우러나오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나스가 아무 때나 막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데일리로. 이거는 얼굴 빛이 많이 환하신 분? 그러신 분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의 제품 발색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했던 거는 바로 나스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러웠고요. 어디에든 레이어링 하기 되게 좋은 색깔일 것 같아요. 환하게 착착 감기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주름도 잘 메꿔줬고, 일단 각질 부각도 없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놀랬던 가장 비싼 6만원짜리 톰포드 립스틱. 저는 솔직히 펄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펄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펄이 있다는 게 일단 장점이겠죠? 근데 그냥 촉촉한 게 아니라 그냥 끈적여요. 그냥 끈적이. 약간 너무 하얘요. 인종을 확 바꾸는 그런 색이에요. 그냥 바로 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메꿔지지도 않는 것 같고 두껍게 발려요. 뭐가 하나 얹어져 있는 기분. 6만 원짜리 구린템인데 얘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진짜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을 털어올 테니까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팍팍 남겨주세요. 이상 대신 쇼핑하는 여자 희끼희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